정치 신세계샵에도 놀러오세요. 따따따.폴리월드.샵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쇠빙선 건조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글로벌 중소기업이 밀집한 수원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남북한 판문점 한라인이 끊어진 지 23개월 만에 개통되면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청와대가 외교 문제 등 국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주장을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에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청와대의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포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접수된 AI 의심 신고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밀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가 시민들을 위한 새해 선물로 휴대폰 바탕 화면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용 달력을 공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목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입니다. 송은정입니다. 아, 오늘 오전에 좀 좋은 소식을 하나 제가 봤는데요. 네. 오늘 그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초청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 대표로 또 같이 또 참석을 해서 이번에 그 외교부에서 발표한 위안부 관련한 TF가 있었잖아요. 네. 그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되는 게 좋을지 피해자들의 아마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신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손발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외교부에서 TF 구성해서 위안부 그 합의, 한일 간의 합의, 밀실 합의에 대한 TF 결과 발표도 있었고, 약간은 그 이어서 대통령께서 또 할머니 초청하시고, 네. 네. 아, 이렇게 빨리 초청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거기다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사실은 이제 외교부나 이런 데서 그냥 청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네. 근데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로 그것도 오찬 행사에 초청을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라서, 예, 훈훈한 뉴스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향에 다녀오셨어요. 네. 네.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네. 예, 옥포조선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면인데요. 뭘 해도 30년 차. 근데 저거 쓰시니까 너무 귀여우세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노동자들 만나서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설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또 그 조선업에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들한테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아, 메시지 중에서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네. 네. 뭐, 세계 역사, 세계사를 보더라도 해양을 제패한 국가들이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했죠. 그래서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가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등의 이런 세계적인 조선산업을 지금 키웠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좀 국가적 차원에서 조선산업을 키우면서 우리 한국 조선산업이 굉장히 좀 위기 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맞이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금융위기 같은 걸 거치면서 조선산업은 특히 국가 간의 어떤 교역 물량에 따라서 네. 물동량이 늘어나면 조선산업이 호응을 하고 물동량이 줄어들면 조선산업이 같이 위축되는 그런 약간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한국 조선산업이 약간 위기를 좀 맞이했었죠. 그래서 네. 예, 뭔가 지금 터닝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예, 첫 그 외부 네. 일정을 잡으신 것 같은데 또 말씀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기술력으로는 거의 세계 1위다 최강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네. 정부가 또 적극 도와주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네. 어제 그 이 현장이 세계 최초의 그 쇠빙 LNG 운반선 LNG 예, 예 LNG를 운반하는데. 보통 그 북극 항로 있지 않습니까? 네. 북극은 얼어 있는데 보통은 쇠빙선이 먼저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가고 그렇죠. 뒤에
LNG 선박이 따라가는 형태였는데 네. 지금 이번 그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든 선박은 자체 세빙 기능이 있는 그렇죠. 운반선입니다. 네, 이게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박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고 북극 항로는 특히 굉장히 그 거리를 단축시켜주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이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 선박은 굉장히 많이 앞으로 팔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우리 조선 산업의 어떤 이런 기술력으로 다시 한번 도약을 할 것이다. 네. 격려. 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공공 선박을 발주를 좀 늘려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적극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재밌는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황금 개띠랍니다. 근데 네. 황금이 경제를 그 가르치는 거고 개는 부지런한 걸 뜻한다. 그래서 경제가 부지런하게 네. 네,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개처럼 이야기. 뛰자. 예. 그러니까 개처럼. 네, 개가 부지런함을 뜻하는군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쇠빙선 이 자리에서 평창 올림픽 얘기를 잠깐 하시면서요. 쇠빙선처럼 그러니까 얼음을 이제 깨고 나가는 거니까 쇠빙선이요. 네. 그렇게 평화의 길을 열어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저 사진 정말. 저 뒤에 그. 송영길 북방경제위원장 보이시죠? 네. 네. 제가, 지난 연말에 하기로 했던 인터뷰를. 네. 그때 저희 어머니 병환 때문에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내일 송영길 의원을 모시고. 아, 그렇군요. 예. 이런, 이번 쇠빙선에 숨어져 있는 의미.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뭔가 이 쇠빙선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대통령이 같고. 대통령이 왜 하필 네. 첫날 덕에 가셨는지 전 그것도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최근 남북 문제라든지 네. 등등 북방경제위원회가 뭔지 이런 거 내일 오후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 재밌겠습니다. 네. 아, 우리 대통령님 그 경적 울리시는 거죠? 저 표정이 네. 너무 해맑아서요. 정말 덩달아서 웃게 되는 사진이었는데 네. 우리 대통령님이 거제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탯줄을 잘라주셨던 이제 산파 역할을 하셨던 네. 이웃 주민께서 아직도 이제 그 자리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내려가신 김에 과일 바구니를 또 전달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아, 참 소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챙기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까지는 못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써서 과일 바구니에 예, 그래서 우리 백두현 청와대 비서관이 대신 전달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받으면서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그죠? 하여튼 우리 대통령께서 고향도 이제 방문을 하셨고, 네. 경남 지역 그 지금 민심이라는 것이 사실 조선 산업이 최근에 막 몰락을 약간 몰락 같은 그런 현상을 빚으면서 네. 여기저기 그 이 큰 대형 조선 산업에서 그 수주 물량이 줄어들고 하면 네. 그 밑에 있는 그렇죠. 중소조선산업이 휘청거려요. 그렇죠. 더 하죠, 거기는. 경남 지역은 조선산업으로 먹고 사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 문제가 굉장히 그동안 경남 지역 굉장히 현안이었어요. 현안이었는데 뭔가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터닝포인트가 일어나서 경남 지역 경제에 다시 활력이 네. 되찾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현장 방문 일정이 있었어요. 같은 네. 날. 우리 이낙연 총리가 선택한 방문지는 수출 중소기업 단지입니다. 네. 네. 수원에, 수원은 삼성전자가 딱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또 그 중심 그 옆에 이제 같이 함께 이제 나가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제조기업. 베셀이라는 지금 기업을 방문한 네. 사진이죠? 모자, 네. 네. 아, 귀여우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중소기업 수출 노전, 네.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3%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출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줄 테니까 도전을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네. 아까 그 업체에서 저렇게 네. 그 2인용 경 항공기를 네. 또 개발을 했답니다. 근데 저거. 저 타고 계시는 표정이 왜 이렇게 세상 진지하신지 비행기 몰고 계시는 표정이에요. 네. 이렇게 하셨고 우리 이낙연 총리님도 네. 뭘 해도 참 훈훈하고 또 참 귀여운 귀여운 구석이 정말 그러니까요.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통령님이랑 매력이 또 다른데 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귀엽다는 말씀드려서 맞아요. 조금 죄송합니다. 좀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귀여운 게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또 그 세크라는 또 다른 업체, 여기는 네. 산업용 엑스레이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랍니다. 여기 또 네. 방문하셔서 뭐 이런저런 여기가 뭐 보니까 수출 1,000마일 분을 다
상을 받았대요. 중소기업 직원은 사실 굉장히 큰 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이야기들. 예. 근데 이게 요즘도 그 언론사들이 천만불 이렇게 좀 약간 옛날 표현 쓰는데 이게 부를 달러라고 표기해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아, 한자식인데요. 옛날 이제 옛날식 표기인데. 네. 예. 하여튼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 우리 이낙연 총리님이 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워낙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또 힘을 실어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네. 잘 받쳐주고 계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요 이어서 또 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참석을 하셨어요. 네. 네. 이거 뭐 매년 하는 인사회인데요. 네. 저도 언론사에 있을 때 이 행사에 매년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대통령이 올 때, 저는 박근혜가 참석한 신년 인사회를 다녀왔었거든요. 우리, 원래는 이제 보니까 우리 총리께서 지금 다녀오신 건데, 네.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총리가 대신 가셔도 돼요. 그럼요. 예, 대통령이 뭐 저렇게까지, 예. 이게 뭐 아무래도 예. 경제계 신년 인사회라는 게 이제 온갖 경제계의 거물들이 다 모이는 예. 자리일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박근혜는 더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여기 이 자리에 뭐, 앉을 수도 있었어요. 네, 가서 그 뭐 별 의미 없어요 사실. 저 네. 제가 가봤던 경험자로서 보면 네. 그냥 가서 뭐 덕담하고 막 하는 건데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모이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1월 2일에 했던 그 신년 인사회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네. 그 자리에 이제 경제계 그 뭐 회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초청이 돼서 참석이 됐었죠. 네. 근데 그 참석을 초청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신년회 끝나고 이런 경제계라든가 이런 쪽의 신년회는 별도로 안 가겠다 미리 공지를 또 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대신 가셨던 내용이고 이 자리에서는 이제 혁신성장을 막는 규제들,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과감히 없애보겠다 이런 인사말을 하기도 하셨어요. 네. 특히 최근에 그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네.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라는 것을 한번 강조를 또 하셨고 네.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대치 국면에 네. 있어서도 뭔가 전환 네.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한반도 리스크를 우리가 한국이 안고 있는데 이 리스크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것도 역시 경제계에 굉장히 좋은 그렇죠. 네, 신호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었어요. 원래 그 업무, 그 부처별 업무 보고를 네. 대통령께서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올해부터는 이낙연 총리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실세 총리죠? 네. 이게 실세 총리입니다. 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우리 총리들 한번 무슨 기억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의전이나 받고 돌아다니려고. 맞습니다. 의전선회자들. 네. 그러니까. 근데 네. 하여튼 지금 우리 그 이낙연 총리께서는 직접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다. 네. 이거 자체가 그야말로 총리가 핫바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그리고 각 정부 부처를 통괄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보여주고 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뭐 책임 총리 이제에 가깝다 이렇게 힘을 쏟고 있다라는 네.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장난인데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이 사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정확히 분권형 네. 대통령제죠. 대통령이 네. 내각에 대한 통치 권한을 일부를 총리한테 주는. 맞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네. 이 두 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 자체가 정확하게 분권형 대통령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개소리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그러게 말입니다. 뭐, 아니 분권형 대통령제 해가지고 사실상 그 속 알맹이는 내각 책임제 딱 갖다 놓고 국회 지들 마음대로 뭘 해보겠다는 수작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워낙에 제왕적 대통령제였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네. 다 제왕적인 줄 아나 싶은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죠. 예전에 참여정부 때도 이렇게 좀 총리들이 권한이 좀 막강했죠. 그렇습니다. 네, 참여정부 당시에도 네. 고건 총리, 네. 그 뒤에 이제 이해찬 총리, 네. 그리고 한명수 총리, 네. 그리고 임기 마지막에 한덕수 총리까지 이 네 명의 총리가 재임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인사 재청권부터 해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세 총리고 책임 총리제고. 분권형 대통령제예요. 그렇죠. 이게 분권형 네. 대통령제죠.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헌법 제도를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네.
똑같은 칼을 갖고 있어도 네. 네, 실력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실력이 나오겠죠.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우리 북한이 전화선 코드를 꼽았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우리나라 언론들 그 설레발 치는 거 제가 좀 나무랐던 거에 전화 코드부터 꽂아야 된다고요. 근데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코드를 네. 꽂겠다고 네. 북한에서 통보를 해왔죠. 네, 코드 꽂고 전화가 왔답니다. 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제. 아유,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부에서 발표한 거는 우리가 이제 북한이랑 시간이 다른가 봐요. 네. 30분 정도 우리가 이제 우리 북한이 우리보다 30분 시간이 빠릅니다. 늦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시 30분이면 거기는 3시. 뭐 그런대요. 왜 그래서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시간을 좀 달리 쓰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 3시 30분 북한 시간으로는 3시에 뭐 연락이 와서 상호 접촉이 진행됐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통신선에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오랫동안 안 썼기 때문에 그렇죠. 점검차 통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선 꽂아놓고 네. 통화되나 안 되나 그렇죠. 네, 확인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했다. 두 번째 통성명은 뭐 통화 내용은 통성명이었다 이렇게 나오길래 네. 아 갑자기 재밌더라고. 다치마오리가 네.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아 다치마오리 모르시나요? 그 다치마오리 그 요거 조그만 어머 아니야 뭐야? 어머 다치마오리 뭐야? 모르시는구나. 아 다치마오리 모르시는군요. 아. 다치마오리 그 임원희 배우 임원희 씨의 그 대표작 있잖아요. 예. 네. 동성명은 필요 없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건데. 아. 네, 정말 네. 아는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 작년 7개월 동안 대통령께서 꾸준히 평화 그다음 대화 이야기를 강조를 하셨는데 네. 그거 끝나고 나서 갑자기 1월 1일이 되자마자 북한에서 김정은의 신년사 터지고 1월 네. 2일은 우리 쪽에서 통일부에서 대화 회담을 하자 제안하고 또 3일 날에는 갑자기 한 라인이 연결이 되고 아주 드라마틱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죠. 지금 권순성 박사 이야기가 채팅창에 나오고 있죠. 네. 예, 권순성 박사가 신년에 대예언을 하면서 네. 남북 간 대화가 시작되고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고 북미 수교 협상이 시작된다. 네. 자, 한 개 남았어요. 북미 수교 협상이 원래 시작되는지 한번 네. 지켜보면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 맞아 들어가니까 너무 행복하시군요. 네. 아, 제가 네. 그 약간 농담처럼 했지만 성지순례각으로 만든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3일 연속 지금 그 권순송 박사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큰일 났습니다. 다 맞으면 이제 앞으로, 이게 만약에 정말 북미대화가 시작이 되면, 네. 네. 시작이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 뉴스 신세계에서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 얘기, 그래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어요. 각계 뭐 정당들도 얘기하고, 뭐 언론들도 지금 남북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 얘기는 좀 나중에 이슈 프리즘에서 네.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아, 언론들이 그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밀리트 방문에 대한 거를 지금 끈질기게 계속 보도를 하고 있죠. 네. 네. 자, 궁금하긴 할 거예요. 저는 언론의 그 이 취재 본능을 네. 나무랄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명박의 그 원전 수주, 아랍에밀리트 원전 수주, 그리고 우리 그 아랍에미레이트와 어떤 군사협정 네. 그리고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 등등 그 이후에 그 박근혜 정권 때 또 뒷조사했던 거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네. 있어요 관련해서 사실. 그래서 언론이 이걸 취재를 하고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기사를 쓰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저는 어쩔 수 없다. 그건 언론의 생리이고 본래적인 생리인 거고요. 다만 어디까지 확인된 팩트인가?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좀 다루자. 왜? 외교 사안이잖아요. 외교는 아니 보통은 한 30년 지나야 공개되는 문서들이 수두룩한 게 외교인데 그렇죠. 우리가 양국 간에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레이트 간에 어떤 외교를 파탄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혹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국 언론이잖아요. 국적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한국 언론이 국적을 잃어버린 지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얻어맞을 때는 국적 찾더라. 응? 한국인이 아, 맞았다고? 네. 자, 그럴 때만 한국인 찾지 말고 지금 이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 국적의 언론으로서 외교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좀 조심스럽게 다뤄줬으면 하는 그래서 팩트 확인에 정말 신경을 써서 찌라시급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찌라시급 기사가 양산이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뭐 심각한 사실 뭐 그 외교가 이제 상대국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다고 막 비판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얘기인데 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뭐 어떤 건 소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뭔가 의심가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청와대에서 굉장히 곤란하겠다. 외교부도 그렇고 이걸 도대체 이 언론을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레이트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기사는 이제 연합뉴스였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심각한 기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소설 기사라든가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자유당의 헛소리를 너무 자세히 받아적어주는 또 기사였어요. 자유당 보니까 신나가지고 본인들끼리 이게 뭐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게이트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청와대한테 망나니 같은 외교를 하고 있다 아마추어 정권이다 뭐 중동과의 관계를 망치는 패족 국가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유당 네,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제가 보기엔 지금 자유당은 네.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어요. 이게 정말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 자유당이 있게 될 타격이 굉장히 큰 사안이라는 거를 지금 본능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말을 막 지금 뱉어내는 거는 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 심하게 악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청와대에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미 한마디 툭 던진 게 있어요.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공개되면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아, 진짜 무섭습니다. 예. 제가 다 무섭네요. 정말. 그 청와대가 네. 이게 외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네. 극도로 보안을 지키고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상대국이 있으니까. 예. 아랍에미레이트 쪽 입장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인내심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곧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온다는 그... 기사가 떴죠. 그것도 네. 팩트 확인은 안 된 거고요. 청와대에서 뭐 기자들이 청와대에다가 막 물어봤는데 청와대 입장은 공식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결정될 거 없고 네.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온다 누가 온다더라 막 이렇게 지금 뭐 아예 그냥 거명까지 해가면서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자유한국당 발언을 이렇게 그냥 막 겹다운표 쳐가지고 실어주면 아 그게 진짜 언론의 책임감을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언론은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 거죠? 예?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이 프레임 자체를 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 어떤 벌어졌던 이런 어떤 게이트 성격의 사건에서 현 정부에서 뭔가 사고를 친 것처럼 그러니까요.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한국당의 공세 수위를 마냥 끌어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감지된다 이렇게 쏘는 다음에 한국당이 폭로전을 강화할 경우 한국 아랍에미레이트 관계가 자칫 파국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폭로전을 강화하면 우리 한국하고 아랍에미레이트 관계가 파국이 된대요. 그럼 마치 지금 정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사실은 한국하고 지금 뭐 외국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당이 폭망할 분위기라서 이거를 떨고 있는 건데 마치 우리 한국을 걱정해 준이라고 자제하려고 한다. 지금 그런 얘기가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언론 네. 중심 잘 잡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은 이게 외교 문제이고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언론도 뭔가 취재를 하지만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보도에 있어서 자제가 좀 필요하다. 예. 자제가 그러니까요. 필요합니다. 네. 취재 본능을 저는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익을 좀 자제합시다. 국익을 네. 좀 생각해 주십사. 네. 네,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 얘기를 잠깐 했고요. 다음 소식 갈까요? 네. 우리 그 자유당 최경환 네. 이우현 구속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그 저희가 참 그 최경환은 정말 친박 오브 친박이죠. 예. 네. 뭐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에 네. 최고의 실세로 그랬죠. 권력을 누렸던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최경환은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네. 앞으로 수사 받아야 될 게 너무나 많아.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것들이 네. 특히 많습니다. 자원 외교, 예, 자원 외교 관련해서는 특히 조금 하여튼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 조사 열심히 받으세요. 그러니까요. 뭐 들어가서 보니까 또 중간에 말 바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뭐 이병기 국정원장 예전에 뭐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사이고 엄청 친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갑자기 나는 그 사람이랑 원래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했다고 예. 그런 얘기도 하고 사람 목숨 하나 살렸어요. 최경환은 원래 동대구 가서 할복하겠다 그랬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동대구 가서 할복 안 하고 네. 빨리 감옥에 지금 저 넣어놓으면 할복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하잖아. 네, 사람 목숨 하나 살린 거지. 네, 우리 네. 사법부 재판부에서 네 정말 사람 하나 살리셨다. 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수사가 좀 빨리 되고 재판이 빨리 되면은 아 이게 이제 일정이 얼마 안 남아서 지방선거에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이 보궐에? 저 두 사람의 자리가? 지금 이게 좀 재판을 또 대법원 그렇죠. 합정 판결까지 합정 판결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아, 그래서 그러면은, 아마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선거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돼요. 예. 아, 예. 내년에? 예. 그렇군요. 또 하나 모아가지고 아, 또 미니 맞아. 총선급의 재보궐선거가 또 열릴 겁니다. 아, 예. 올해도 좀... 하고 또 모아놨다가 내년에도 하고 예. 예, 그리고 나면 내후년에는 총선이고 네. 네 그렇죠. 예. 하여튼 저 두 자리를 어떻게 좀 가꿀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스 수사에도 좀 진척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검찰이 다스 그 옛 직원이었던 사람의 집을 압수수색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자료를 회계 자료랑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이우현, 최경환 그리고 다스 이야기는 오늘 밤 자정에 지금 정치신세계에 올라온 거 네. 그거 좀 한번 참조해서 들으시면 네, 자세히 부르셨더라고요. 예. 현재 판이 돌아가는 게 좀 눈에 좀 보이실 겁니다. 네. 예. 쟤네들이 얼마나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야당들 줄줄이 지금 서초동 가고 있잖아요. 요 에피소드도 오늘 자정이나 내일 자정에 올라갈 겁니다. 저희가 총 정리를 했어요, 또. 아, 야당에 대해. 서초동에서 파티. 예. 서초동에서 파티. 예, 서초동에서 파티가 이제 벌어지는. 아, 그렇군요. 거의 27명인가? 지금 서초동 대기표 끊고 있어요, 지금. 27명? 예. 와, 토탈 27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그런데 많나요? 저희가 총 정리를 해가지고. 네. 그 하나 만들어 어제 녹음을 했어요. 아, 어제 그렇군요. 저녁에 녹음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녹음했습니다. 아, 신나게. 야당 얘기할 때 항상 신나죠. 요즘 정신세계에서 야당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신납니다. 네. 녹음하시는 분들도 신나 있는 게 느껴지고. 네. 팝콘 뉴스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서, 아, 정치인세계 숍에서 팝콘을 좀 파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요. 네. 네. 팝콘을 좀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 좀 전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적폐청산이 계속 또 진행 중인 상황인데, 네. 자유당에 관련돼서 한 가지 좀 웃기는, 이거 좀 되게 웃기는 소식이었어요. 남경필이 다시 복당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남경필이 복당하는 것은 사실 예정되어 있던, 이미 감지가 되었었죠. 근데 네. 저 사람 머리가 되게 나쁜 것 같아요. 저 하는 짓 보면은. 지금 자기가 저기 들어갈 때 아닌데.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은 원래 자기의 그 잔머리로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잔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자기가 경기도지사 재임을 해야 되는데, 자유당을 간판을 돌고 나오는 게 낫겠다는 판단하에 좀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핑계는 물론 이제 합당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지만. 네. 근데 그게. 자유당이 지금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 거기로 뛰어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이게 잔머리 기회주의자들은 저렇게 스스로 망가지게 되어 있다. 아, 네. 대단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수구나, 이런 생각이. 그리고, 뭐, 남경필이 저게 돌아가면, 글쎄요. 홍준표가 근데 공천을 해줄까? 공천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경선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예, 네. 네, 뭐, 자신 있으니까 돌아가려고 하겠지. 아, 그러게 말이죠. 근데 하여튼 남경필이 그 자유한국당 되돌아가는 것은 네. 거의 한 두 달 전부터 그 얘기가 감지가 됐었습니다. 있긴 했었죠. 네. 선거 때문에 하는 행태를 보면 네. 아 지금 돌아가려고 준비 중이구나 그런 것들이 계속 감지가 되었었죠. 네. 아, 참 신기한 머리. 원래 기회주의자들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요. 원희룡도 아마 복당할 거예요. 네. 아 네. 원희룡도 지금 바른정당 소속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원희룡도 어차피 돌아갈 거고 네, 다 돌아갈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정치신세계 어제 우리 녹음하고 디풀이 회식을 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안철수하고 유승민 이 합당에 힘을 실어주기로 네. 아. 결의를 했습니다. 의견을 했어요. 아, 녹음 중에도 네. 그 얘기하셨죠? 예. 둘이 합쳐서 자유당을 부시러 가라 네. 뭐 이런 이야기. 아 진짜 근데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나마 자유한국당 놈들보다는 저는
안철수, 유승민 그 조합이 덜 나쁘다. 진심이세요? 예. 예. 아... 덜 나쁘다. 저는 도찐개찐인데. 아니, 도찐개찐인데, 네. 우리가 1mm라도. 아, 1mm라도 덜 나쁜 있다? 놈을 우리가 골라야 된다면. 네. 얘네들이 자유한국당을 밀고 들어가면, 응원해줄 용기가 있다. 그런 생각. 유승민 안철수가 힘이 둘 다 이렇게 매가리가 없고 약간 기회주의자들이라서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쟤들끼리 싸우는 거 우리는 그것도 팝콘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뭐 지금 남경필을 비롯해갖고 뭐 또 다른 사람들도 뭐 몇 명 이름도 막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복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은인입니다. 네. 돌아갈 그 명분을 못 찾고 안절부절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정확한 명분을 주고 있잖아요. 합당이라는. 네.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낡은 정치의 요정, 안철수 요정.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힘쏠림이 자유한국당으로 확 기울어지는 거는 곤란하다. 이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자유한국당 같은 진짜 극우 수구 아닙니까? 네. 예. 이런 세력 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은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래도 둘이서 힘의 균형을 조금 어느 정도 이루는 쪽으로 가야. 맞아요. 그래서 둘이서 티격태격 싸우게 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다. 네. 예. 지지율도 쪼개먹고, 뭐, 여러모로, 예, 예. 좋긴 하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너무 거하게 있으니까, 자유당이. 그쪽을 좀 먹어봐라. 이런 네. 이야기였고요. 국민의당 상황도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통합 반대파들이 박지원을 필두로 해서 무슨 개혁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또 허풍으로, 네, 지금 안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안철수보다도 이 박지원 일파의 행태가 한국 정치를 훨씬 더 후퇴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철수도 별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있지만 누가 더 해악이 크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국민의당 반통합파 박지원 일파가 훨씬 해악이 크다. 왜? 뭐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풀겠습니다. 대충 다 아시겠지만 네. 지역주의를 볼모로 잡고 맞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틀을 짜놨던 룰을 다 부셔버리고 자신들의 당선을 위해서 안철수를 이용해 먹고 네. 지금은 또다시 자기들 살기 위해서 다른 짓거리를 또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당 정치를 완전히 좀 너덜너덜하게 만든 행태예요. 네. 이게 호남을 놓으면 본인들이 다 죽어야 되니까 호남을 지금 바지까지 이제 잡고 늘어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뭐 네. 개혁신당 추진하겠다. 뭐 박지원, 유성엽, 정동영, 조배수, 김종회. 박주현, 박준영, 뭐 이상돈, 장정숙, 최경환, 천정배, 김경진 뭐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14명이 일단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러고 지금 뭐 반대파가 20명이 넘는다. 그래서 뭐 교섭단체가 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당을 차리든 새살림을 차리든 일단은 뭐 민주당으로만 안 넘으면은 네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돈 의원 한 명 빼놓고 나면 전부 호남 지역주의자들이에요. 호남 깔고 앉아가지고 어떻게든 그렇죠. 정치 생명 연장해 보겠다고. 그렇죠. 뛰쳐나갈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안철수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당 뛰쳐나가고 당을 분란으로 몰아놓고 맞습니다. 우리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흔들어대고 온갖 폐악질을 해대던 인간들이 지금 또다시 지금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훨씬 더 안철수보다 해악이 크다. 한국 정치에서 빨리 퇴출시켜야 될 인간들이다. 네. 근데 이것들이 지금 돌아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이거 만들어놓고 나중에 또 뭐 헛소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당대당 통합이 어쩌고저쩌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리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뭔가 뭐 통합하자 이 그렇죠. 짓거리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 안에서 또 아 저 우리 한때 우리 그래도 우리랑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네. 다시 같이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네. 이 상황이 저는 벌어지는 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 의원들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나온 김에 네. 민주당 관련된 소식입니다. 베껴쓰기 기사가 좀 많지 않아서 이게 사실 확인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써주는 것 같아요. 지선 공천에 우리 지방선거 공천에다가 청와대 인사 7대 원칙 배제 원칙 그거를 적용을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연합뉴스도 뜨고 뉴스원도 있고 했는데 나머지 막 이런 거 나오면 원래 연합뉴스 기사는 막 베껴쓰기 하잖아요. 근데 많이 안 베껴쓰더라고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럼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보세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저 위장 전입은 뭐 어느 정도 선을 끌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 표절도 마찬가지. 논문 표절도 참여정부 당시로 지금 선을 좀 그어서 그 이전에는 좀 하여튼 예.
왜냐면 자기 노무 표절이라는 거 이거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 김병준 총리를 임명할 당시에 그 참여정부 당시에 처음 문제가 됐던 거예요. 하여튼 네. 뭔가 선을 그어서 네. 할 필요는 네, 네.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본인의 네. 논문을 본인이 인용한 거에 대해서 논문 표절이라고 그렇죠.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네. 남의 것을 명백하게 베꼈을 때만 문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네. 하신 거고요. 지금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 이렇게 일곱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기초단체장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잣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아마 내부 반발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공천은 자기가 못 받을 거기 때문에 특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광역단체장 후보가 될 것 같은 분들 중에서도 좀 생각나는 분도 있고 한데 현역의원도 있죠? 네, 그러니까요. 박용진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전과자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지방선거라서 단체장들이 이게 받아줄 수 있을까? 하여튼 안에서는 아마 결사반대 할 것 같아요. 우리 입장, 시민들 입장은 사실 굉장히 반길만한 뉴스이긴 한데. 네. 하여간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예, 이런 뭐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추미애 대표 얘기 한 가지 하자면 한겨레랑 인터뷰를 했어요. 네. 예, 이 자리에서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네, 정말, 아, 잘 알고 네. 있습니다. 아유, 성한영, 저, 죄송한 얼굴이네요. 정말 짜증나갖고요, 제가. 에, 저 사람 때문에 안 보고 싶었는데, 일단 네. 내용이 좋아서. 그리고, 어쨌든 지금 집권여당, 제1여당, 제1당이다, 집권여당의 당대표의 인터뷰가 10년이면 사실 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한겨레가 어쨌든 인터뷰를 해줘갖고, 그 고마운 마음에 제가, 네, 칭찬하려고 갖고 왔는데, 네. 추미애 대표가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인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잘해라, 라고 하면서, 인내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네. 예. 우리가 추미애 대표가 우리 당원 지지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그런 점에서 정말 10점 만점에 만점. 아, 네. 예. 저 인터뷰는 10점 만점에 네. 8점 드리겠습니다. 네, 2점 깎은 거는 네. 네, 저 인터뷰어가 꼴보기 싫어서 2점 감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한용 기자 정도 되는 사람이 뭐 여기저기 지금 불려다니고 있는데 아니 그 성한용 기자가 과거에 썼던 기사를 한번 보세요. 정치 전망을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다고? 어? 그러니까요. 내가 확률이 내가 맞춘 확률이 훨씬 높아. 알겠습니다. 성한용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가짜나서 그래요, 그냥. 네, 네 가짜는 네. 성한용 얘기 잠깐 했습니다. 다음에 포천에서 그 조류독감이 또 발생을 했어요. 이게 그 3일에 의심 신고가 오전 11시에 접수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농장주가 이제 뭐 닭이 죽으니까 이제 11시에 그 의심을 신고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간이 검사부터 하고 양성 반응 나오자마자 해당 농가 입구에다가 초소 설치하고 이동 제한하고 방역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예 그 주변 지역에 31군데 시군 전역에 48시간 가금류 이동 금지 명령까지 조치를 한 게 오후 3시였습니다. 그래서 야, 4시간 만에 네? 4시간 만에 지금 이 모든 일이 신고가 접수된 게 11시인데 그러니까. 네, 이 모든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서 이 내용을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해드립니다.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우리 사람도 감기 환자가 속출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우리 새들도 네. 감기가 이제 조류 네. 조류들도 감기가 이제 속출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네. 것은 우리가 대응을 이렇게 속전속결로 잘하면 이게 확산되지 않게 감기가 여기저기 옮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응을 잘하고 있고요. 대응을 잘하고 있다. 네. 네, 그리고 뭐 아직 고병원성인지 아닌지는 지금 정밀 조사 중입니다. 검진 네. 중이라서 아직 확인은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라 그런지 화재도 좀 계속되고 있지요. 어제 네. 홍대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합정동에 이제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나서 이것도 지금 소방관 99명, 그 다음에 소방차가 이제 29대가 출동을 해서 40분 만에 빠르게 진압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노동자 뭐 6분이 그 안에 계셨다가 다 잘 대피를 미리 했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 관련된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댓글을 요즘에 이제 저희 문파들이 네이버 댓글 때문에 많이 이제 바쁘잖아요. 댓글을 보다 보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재난님한테 이러면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언론들 장난질이죠? 예. 예전에는 손톱만한 재난, 지금 40분 만에 불이 꺼진, 진화가 끝난, 인명피해도 없는, 이런 화재를 우리가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들이 마치 엄청나게 큰 거 있는 것처럼 막 계속 재난이 요만큼만 가면 나와도 보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요? 이 새끼들 이명박근혜 때 이런
기사 썼어요? 그러니까요. 안 썼잖아. 그때는 그러면 뭐 화재가 안 일어나고 사고가 없었어. 통계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그러니까요. 나서 사고가 많이 것처럼. 발생한 것처럼 착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조리독감 같은 경우도 사실 아유, 이제 진짜. 그 완전히 고병원성으로 확진이 되거나 해서 번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뉴스가 나왔지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 오전 11시에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그날 저녁부터 갑자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기사들이 막 이렇게 많이 뜨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언론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졌다. 우리나라 재난에 아주 열심히 예, 대응하면서 취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정말 그 50대 이상이 정말 문제인 거예요. 저도 네. 이제 50대지만 언론사 데스크들이 전부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언론사 데스크들이 다 50대예요. 40대 후반 50대들. 이 새끼들이 전부 문제인 거야. 네. 아, 진짜. 그게 말입니다.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이 잘 처먹자, 이 새끼들아. 네, 맞습니다. 언론들이 참 이상한 게.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씨. 네. 그 부패 정권 아래에 있을 때는요. 부패 정권들이 너무 일을 못하니까 제발 나라에 변고가 없기를 기원하잖아요. 언론들이. 네. 근데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부터 갑자기 나라에 변고가 나길 기원해요.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왜 그러는 나라 건가? 망하기를 기도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야 정권을 또 바꾸니까. 맞습니다. 네. 하여튼 참 한심한 언론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제 전화를 다 전해드렸고요. 다음 코너로 이슈 풀이 좀 가겠습니다. 네. 네, 남북한 한라인이 연결됐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리선권이라는 사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중앙방송에 나와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김동진은, 여기서 김동진은 이제 김정은이죠. 김정은이죠. 김동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정확하게 호칭을 붙였죠? 이게 처음이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태도의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렇죠. 예, 이걸 행간이라고 하죠. 네, 예.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했다라는 네. 게 표현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는 발언도 그대로 했어요. 남조선 동계 뭐 겨울철 스포츠 이거 아니고요. 네. 평창 동계 올림픽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해 대회 관련 문제를 남측과 제때 연계하도록. 김동지가 판문점 영랑통로 개통을 지시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시해서 지금 한라인 연결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전부입니다. 사실은 이쪽에서. 그리고 나서 이 얘기 뜨고 그다음에 통일부 연락이 와서 연결하고 통화하고 이제 그게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어제. 네.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보도 행태가 참 다양했어요. 뭐 상황을 이제 가감없이 좀 담백하게 보여주는 뭐 기사들도 있었고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려고 하는 또 보도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조를 해보자면 지상파로 보면 MBC하고 SBS가 조금 대조적이었습니다. MBC는 그냥 담백하게 네, 북 제안받은 지 하루 만에 화답 맞죠? 호칭도 대통령 맞습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SBS는 남북관계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더 바라지도 네. 않습니다. 네.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다 이런 얘기 쓸 필요 네. 없어요. 적으면 되는데 SBS는 남북관계 복원 물꼬는 텄지만 해빙 과제 산적 아, 부정적이죠. 뭔가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네. 아, 저런 보도가 어제 이미 어제, 네. 시작됐잖아요. 아니, 전화선 이제 코드 꽂았는데 이미 뭔가 막 잔뜩 다 모든 것이 해결돼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설레발을 지금 치고 있는 거잖아요. 아우, 진짜 참 이상합니다. 전 아니, 저는 부끄러워서 저런 기사를 못 쓸 것 같거든요. 제가 언론사에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부끄럽잖아요. 아니 해빙까지 산적했지 해 있는데 물꼬는 텄지만 부정적이잖아요. 이제 시작했는데요. 왜 이렇게 시작부터 부정적으로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제목을 뽑고 말이야.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아, 지금 뭐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들 뭐 이상한 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코드를 전화 코드를 딱 꽂았잖아요. 꽂자마자 갑자기 올림픽도 온다고 바로 대답해주고 이산가족 바로 하고 개성공단 바로 하고 그 하루 안에 다 해주길 바라나 봐요. 네. 심지어 군사회담까지. 그러니까요. 진짜 군사회담까지는 진짜 멀리 나간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군사회담은 거의 최종적인 단계의 그렇죠. 이야기예요. 근데 어제 경향신문이었나요?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네. 네. 군사회담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고 전 진짜... 그러니까요. 아, 어쩌던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네, 회담이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통일 언제 하냐 물어볼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다니까요. 네. 그밖에 또 언론사들 보도들을 대체로 보면 아 제가 이제 보도 기사들을 쭉 보면서 오죽 저희가 언론한테 시달렸으면 중립적인 제목이 우호적으로 느껴져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경향신문 남북 말의 통로 다시 열렸다. 그냥 완전 기본이잖아요.
말의 네. 통로 다시 열렸다. 이게 그 괜찮은 기사였어요. 그다음에 평창제한 회담제의 한 라인 남북 하루 단위 주고받아. 중앙일보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판문점 채널 연 북한 평창 성공 또 언급. 평창 성공하라고 또 언급했거든요. 이 조선일보에서 그냥 담백한 그 제목을 뽑았는데 이것만 해도 참 고맙습니다. 근데 비판적인 기사들도 뭐 대표적으로 너무 많았죠? 네. 네. 대화 속도 내는 한, 제재 고수하는 미, 살얼음 판 동맹, 서울경제. 서울경제가 요즘 조선일보가 부러웠어요. 그 대열에 지금 합류한 것 같은데. 아, 조선일보가 네. 부러웠어요? 아니, 남북 대화하는 거하고 한미 동맹이 도대체 무슨 관계야? 그러면 남북 대화가 되면 한미동맹이 뭐 흔들린다는 얘기인가 뭔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멀티태스킹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 컴퓨터를 사용한 이후부터 우리 멀티태스킹 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한 두세 가지 일은 하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머리 이 사고도 어? 남북 대화해? 그럼 한미동맹 흔들리겠네? 이런 단세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아, 신기한 대사고. 남북 연락채널 복원 첫날, 회담 논의 없이 종료. 전화선 확인했다니까, 이 새끼야. 어? 아, 이거 너무 웃기죠? 이거 너무 웃깁니다. 아시아 경제. 네. 야! 저기 그냥, 그, 전화선 그 실무자들이. 네. 전화 연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거라고. 남북 연락 채널 복원 첫날 회담 논의 없이 종료. 와 진짜 아까 채팅창에 어떤 분이 소개팅 하자마자 에너지하고 얼룩들이네 그렇게 쓰셨던데 아 진짜 딱 그겁니다. 이제 이럽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제 그 맞아요 그 발표한 리성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네. 네 리성권이 그 천안함 사건 이후에 네. 우리와 무관하다는 네. 입장을 발표했던. 당사자다. 천안함을 부각을 시킨 우리가 거죠.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동아일보가 아주 굉장히 이거 동아일보는요. 지금 악의적인 기사를 엄청 쓰고 있어요. 근데 판문점 연락 채널 개통 발표한 북한 리선원 위원장은 리선관 아, 리선권 네. 위원장은 천안함 폭침 주도한 김영철의 오른팔. 네, 이렇게 아예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의 오른팔이다. 이걸 아예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이 길게 동아일보. 그러니까 깔려 있죠? 천안함을 연결시키고 네, 그죠? 색깔론이죠, 네, 천안함 연결시켜서 리성권 저 발표한 사람이 그 천안함 사건하고 관련이 있네 이런 이미지를 덮어씌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념 대결을 지금 조장하려는 이게 정치 신세계 어제 자정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네. 한 게 얘네들이 지금 쓸 게 없어가지고 색깔론 예. 이제 더 이상 잘 먹히지도 않는 색깔론 이념투쟁 이걸 지금 전면적으로 다시 꺼내놓고 최후의 지금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념전쟁밖에 없다. 아... 그래서 모든 걸 그냥 반북 정서에다가 북한 빨갱이 뿔 달린 늑대 나쁜 새끼 하면서 여기에다가 사활을 지금 걸고 있다는 거예요. 애잔합니다. 네. 네, 애잔해요. 애잔해요. 네. 동아일보가 특히 좀 심했어요. 이거 관련된 거는. 그리고 북한 판문점 채널로 먼저 전화, 점점점, 고위급 남측 제안엔 답변 없어. 매일경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위급이 누가 나올 거냐는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다. 북한이. 그 얘기하는 거. 아, 전화선 확인했다고, 이 새끼들아. 아, 진짜. 아까 전에 그 회담 논의 없이 종료. 이거는 아시아 경제예요. 그러니까요. 요거는 이게. 경제지들이 왜 이러나요? 기자 이름을. 네. 예. 기자 이름을. 다음에는 그렇게, 기자 이름을 따올까요? 예, 기자 이름을 한번 우리가 네. 해가지고. 가서 댓글로 좀 갖다 놀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부끄러움을 네. 좀 느끼게 해야지. 근데 실제로 기자들이요, 이런 댓글 달리면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데요. 받겠죠. 네. 사람인데 안 받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네. 칭찬 댓글 많이 받으면, 또, 그것도, 그렇죠. 막 좋아하고 그런다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댓글을 안 보고 싶은데, 또 열어보는 게 또 사람 심리 그럼요. 아닙니까? 자기가 쓴 기사니까 댓글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네. 어떤 댓글이 달려있는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 이름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가서 댓글로 막 놀려주세요. 네, 기자 이름. 새끼들 스트레스 좀 받아야 돼. 찾아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하여간 그 언론사들이 근데 보면은 아까도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서도 조선일보가 또 담백한 제목을 내는 것도 있고 또 심각한 제목을 내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그 언론사에는 일관성이 지금 안 보입니다. 그냥 껍질마다 센서가 다 달라져요. 저희가 제가 궁금한 건 요즘 언론사들이 그 데스크가 아예 지금 작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약간 이제 기사와 칼럼의 성격이 있죠. 네. 기사는 어쨌든 팩트 중심 전달하는 게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경우는 팩트 중심 전달이고 칼럼은 오피니언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약간 온도 차이가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은 스탠스 차이는 아니고 조선일보 정도 되면 네. 전체의 일관성을 갖고 갑니다. 아. 네.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네, 하여간 이런 이야기 있었고 이거 한라인 복원에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서도 환영논평이 나왔었고요. 우리 네. 이제 여당 야당에서도 각각 논평이 나왔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우리 정부의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은 거라고 평가한다. 이렇게 아주 마음에 드는 논평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논평이 어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뒤늦었지만 어쨌든 이런 논평을 낸 것은 잘한 일이고요. 네.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논평에서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이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든지 그간의 외교 행보를 정확하게 이해한 바탕에서 논평을 내놔야 이게 역사의 기록 한 장면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한 소리하면 그걸 어떻게 역사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역사가 누락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 역사에서. 그래서 논평 한마디 한마디 논평 하나 쓸 때마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만한 소리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그렇게 쓰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브리핑, 논평 브리핑 그 코너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 그게 청와대에서 나오는 브리핑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게 되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 민주당 브리핑 코너는 재미가 없습니다. 조금 읽어보고 싶게끔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제나 그런 네. 역사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대변인단 전부 사퇴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네. 그 대변인단 논평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다시 한번 성찰을 해라. 역사의 기록자라는 거. 네, 네. 맞습니다. 약간 어제는 그래서 좋은 논평 아주 마음에 들고 잘 네. 읽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당도 나왔어요. 뭐 논평을 냈는데요. 얘네들은 지금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위중한 국가안보 위기를 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뭐 문재인 정부한테 지금 대화하는 게 무시 기분 나쁘죠, 이 사람들. 걔는 지져라. 열심히 짓고 있고 우리 샴쌍둥이 있잖아요. 네, 국민바른당. 얘네들은 누가 샴쌍둥이 아니랄까 봐 지금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환영은 한다. 그러나 낙관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네. 역시 하나만한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정의당 네. 논평이 한번 안 들어도 내용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북한이 이제 핵개발 다 했으니까 뭐 슬슬 먹고 살 걱정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라인이 잘 개설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에 대해서 잘 논의가 돼서 네, 네. 볼 수 있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프리즘이었습니다. 네, 언론의 부심 오늘은 좀 간단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북한의 한라인에 대해서 심각한 사설이 하나 떴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김정은이 한반도 운전석에 앉았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네. 이 사설 제목을 보면서 저는 2002년 12월 18일 밤에 뿌려졌던 조선일보의 사설. 정몽준이 노무현을 버렸다. 그 사설을 내 버금가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예. 여러분들, 이거, 이 사설 제목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르나요? 코리아 패싱. 코리아 패싱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예. 제목은 잘 뽑아요. 착착 감기죠? 김정은이 한반도 운전석에 앉았다. 와,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어요. 네. 예. 딱 보기에도 직관적으로 김정은이 이 한반도 정세를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착각을 하게끔 예, 인식이 들게끔 제목을 아주 잘 뽑은 작품입니다. 예, 훌륭한 작품이군요. 수작이군요. 예, 수작이에요. 네, 역시 조선일보. 명불허전 조선이다. 네. 역시 다른 언론사들이 네. 조선일보의 클래스를 따라가기는 정말 쉽지 않겠구나. 예. 아니 이거는 정말 문장이 대단한 문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문장을 좋아하거든요. 힘 있고 짧은 문장.
이 그래서 저는 이 문장 자체로는 네. 오 굉장히 매력적이야. 네, 이 조선일보 네. 사설 보고 분노하셔가지고 저는 긴장하고 있었는데 네. 칭찬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매력적인데. 네. 네. 아, 이게 코리아 패싱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지금 나온 거고 역시 조선일보답게 맥락을 모두 거세해버렸죠. 네, 그랬죠. 뭘 거셌냐? 제가 맥락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래서 민주당 논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조선일보가 바로 김정은 신년사 이전의 맥락을 싹 거세해버리고 그렇죠. 지금 사설을 쓴 겁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 운명을 마치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모든 것이 출발된 것처럼 착각을 지금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오기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베를린 선언에서 유엔 연설 등등 그 이후에 계속 쭉 꾸준히 네, 7개월 가까이를 꾸준히 메시지를 계속 던졌잖아요. 북한을 향해서. 그 메시지에 대한 답변이 온 거잖아요. 답변이 온 건데 지금 이 사설에 정말 교활한 거죠. 교활하죠. 네, 이 교활함은 어디에 있냐? 그걸 다 배제시켜놓고 마치 김정은이 우리한테 뭔가를 던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석에 앉았다. 그러니까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컨트롤을 하고 있다? 아니잖아요. 그죠? 맥락을 보면 명백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쭉 해왔던 노력에 대해서 북한이 답변을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수동적으로. 탄 거야. 김정은은 지금 조수석에 올라탄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거죠. 맥락을, 전체 맥락을 보면. 근데 조선일보는, 아, 역시 발군입니다. 자, 이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트럼프가, 좋은 뉴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했다는 건, 이렇게, 그, 좋은 뉴스일 수도 나쁜 뉴스일 수도 있다. 한 것은, 좋은 뉴스가 아닌 쪽으로 기운 듯한 기류를 느낀다. 조선일보 마음대로 관심법을 작동시켰어. 그러니까요. 아닐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면 먼저 또 얘기했는데. 이건 반반이잖아, 원래. 그러니까요. 그죠? 어처구니 없는 거는, 우리 대통령은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서, 뭐, 환영한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호응한 거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지지선언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랑 똑같이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은 반반인데 왜 우리네는 왜 호응했다고 환영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지금. 얘기를 읽어보면. 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뜻 반겼다는 게 마치 호구짓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이고 거기다가 더 웃긴 건 대미 협박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있다 이런 소리 북돼지 김정은이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비판 성명 하나도 안 내고 환영을 하고 앉아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비판 성명은 미국에서 내야지 왜 우리가 내니? 어? 우리 쏜다 그랬니?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상당히 말도 안 돼 있는 동맹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니까 야 우리 동맹 국가를 북한이 저 미국을 협박을 했으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이니까 우리가 북한을 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유치하잖아요. 우리랑은 그죠? 사이좋게 지내자고 했는데 네. 뭐, 미국은 입 없어?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이 사설은 사대주의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심합니다. 이 사설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글을 쓰면 형편없는 인간이 된다는 어떤 그런 사례로 그러니까요. 한번 읽혀 볼 만한 글입니다. 네. 철저하게 사대주의로 일관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왜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이 알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요. 미국한테 승낙을 받고 남북 대화를 맞아요. 지금 하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깡패도 아니고 우리 대빵한테 누가 욕했는데 네가 꼬붕이 지금 좋아할 때야? 지금 이 얘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그 내용인데다가 그래서 김정은이 운전석에 뭐 이런 이유로 앉아서 한미를 갈라치게 하고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반색하고 앉아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네. 저는 오늘 크게 화가 안 나는 이유는 네. 이렇게 교활하게 멋진 매력적인 문장을 매력적인 뽑아내긴 했지만 애잔하다. 네. 진짜 그 서경에 지는 그 제가 지 예전에 황송 예터 네. 예? 그 노래 한번 응얼거렸었는데 네. 다시 한번 응얼거리셨군요. 예, 네. 다시 한번 그 느낄 수 있는 뭔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아, 하여튼 황당한 조선일보 제목만 잘 뽑는 조선일보 얘기 좀 했습니다. 마지막 코너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은 청와대입니다. 네. 네, 왜 청와대가 됐느냐? 알고 계시죠? 네. 네, 우리 모바일용 달력 캘린더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선물이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제가 인상 깊은 거 4개만 뽑아봤는데요. 네. 총 12개가 있습니다. 네. 뭐, 보실 분들 어제 다 보셨죠? 그럼요. 네. 네. 아,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청와대 너무 감사드리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요 내용들, 이 사진들 쭉 올리면서 써놓은 내용들도 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네. 선물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특히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여러분의 손 안에서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맺으셨던데. 네. 아주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 휴대폰 이제 배경화면에서도 오늘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런 네.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뉴스인 세계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1월 4일 목요일이었죠? 네. 네. 오후에는 특별한 방송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내일 뭐 인터뷰, 송영길 의원 네. 인터뷰는 내일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네. 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4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가하고 북미 수교 협상이 시작된다. 네. 자, 한 개 남았어요. 북미 수교 협상이 원래 시작되는지 한번 네. 지켜보면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 맞아 들어가니까 너무 행복하시군요. 아, 제가 네. 그 약간 농담처럼 했지만 성지순례각으로 만든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3일 연속 지금 그 권순송 박사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큰일 났습니다. 다 맞으면 이제 앞으로 이게 만약에 정말 북미 대화가 시작이 되면 네. 네, 시작이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 뉴스 신세계에서 매일매일 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이 얘기 그래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어요. 각계 뭐 정당들도 얘기하고 뭐 언론들도 지금 남북 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 얘기는 좀 나중에 이슈 프리즘에서 네.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아, 언론들이 그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밀리트 방문에 대한 거를 지금 끈질기게 계속 보도를 하고 있죠. 네. 네. 자, 궁금하긴 할 거예요. 저는 언론의 그 이 취재 본능을 네. 나무랄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명박의 그 원전 수주, 아랍에밀리트 원전 수주, 그리고 우리 그 아랍에미레이트와 어떤 군사협정 네. 그리고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 등등 그 이후에 이명 그 박근혜 정권 때 또 뒷조사했던 거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네. 있어요 관련해서 사실. 그래서 언론이 이걸 취재를 하고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기사를 쓰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저는 어쩔 수 없다. 그건 언론의 생리이고 본래적인 생리인 거고요. 다만 어디까지 확인된 팩트인가?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좀 다루자. 왜? 외교 사안이잖아요. 외교는 아니 보통은 한 30년 지나야 공개되는 문서들이 수두룩한 게 외교인데 그렇죠. 우리가 양국 간에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레이트 간에 어떤 외교를 파탄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혹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국 언론이잖아요. 국적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한국 언론이 국적을 잃어버린 지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얻어맞을 때는 국적 찾더라. 응? 한국인이 아, 맞았다고? 네. 자, 그럴 때만 한국인 찾지 말고 지금 이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 국적의 언론으로서 외교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좀 조심스럽게 다뤄줬으면 하는 그래서 팩트 확인에 정말 신경을 써서 찌라시급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찌라시급 기사가 양산이 되고 있다. 맞습니다. 뭐 심각한 사실 뭐 그 외교가 이제 상대국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다고 막 비판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얘기인데 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뭐 어떤 건 소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뭔가 의심 가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청와대에서 굉장히 곤란하겠다. 외교부도 그렇고 이걸 도대체 이 언론을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레이트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기사는 이제 연합뉴스였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심각한 기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소설 기사라든가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자유당의 헛소리를 너무 자세히 받아적어주는 또 기사였어요. 자유당 보니까 신나가지고 본인들끼리 이게 뭐 아랍에밀레이트 원전 게이트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청와대한테 망나니 같은 외교를 하고 있다 아마추어 정권이다 뭐
중동과의 관계를 망치는 패족 국가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유당. 네,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제가 보기엔 지금 자유당은 네.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어요. 이게 정말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 자유당이 있게 될 타격이 굉장히 큰 사안이라는 것을 지금 본능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말을 막 지금 뱉어내는 거는 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 심하게 악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청와대에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미 한마디 툭 던진 게 있어요.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공개되면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아, 진짜 무섭습니다. 예. 제가 다 무섭습니다. 한번 무슨 기억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의전이나 받고 돌아다니려고. 맞습니다. 의전선회자들. 네. 그러니까. 근데 네. 하여튼 지금 우리 그 이낙연 총리께서는 직접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다. 네. 이거 자체가 그야말로 총리가 핫바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그리고 각 정부 부처를 통괄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보여주고 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뭐 책임 총리 이제에 가깝다 이렇게 힘을 쏟고 있다라는 네.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장난인데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이 사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정확히 분권형 네. 대통령제죠. 대통령이 네. 내각에 대한 통치 권한을 일부를 총리한테 주는. 맞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네. 이 두 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 자체가 정확하게 분권형 대통령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개소리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그러게 말입니다. 뭐, 아니 분권형 대통령제 해가지고 사실상 그 속 알맹이는 내각 책임제 딱 갖다 놓고 국회 지들 마음대로 뭘 해보겠다는 수작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워낙에 제왕적 대통령제였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네. 다 제왕적인 줄 아나 싶은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죠. 예전에 참여정부 때도 이렇게 좀 총리들이 권한이 좀 막강했죠. 그렇습니다. 네, 참여정부 당시에도 네. 고건 총리, 네. 그 뒤에 이제 이해찬 총리, 네. 그리고 한명수 총리, 네. 네. 그리고 임기 마지막에 한덕수 총리까지 이 네 명의 총리가 재임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인사재청권부터 해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세 총리고 책임 총리제고 분권형 대통령제예요. 그렇죠. 이게 분권형 네. 대통령제죠.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헌법 제도를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네. 똑같은 칼을 갖고 있어도 네. 네, 실력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실력이 나오겠죠.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우리 북한이 전화선 코드를 꼽았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우리나라 언론들 그 설레발 치는 거 제가 좀 나무랐던 거에 전화 코드부터 꽂아야 된다고요. 근데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코드를 네. 꽂겠다고 네. 북한에서 통보를 해왔죠. 네, 코드 꽂고 전화가 왔답니다. 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제. 아유,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부에서 발표한 거는 우리가 이제 북한이랑 시간이 다른가 봐요. 네. 30분 정도 우리가 이제 북한이 우리보다 30분 시간이 빠릅니다. 늦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시 30분이면 거기는 3시. 뭐 그런데요. 왜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쪽에선 시간을 좀 달리 쓰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 3시 30분 북한 시간으로는 3시에 뭐 연락이 와서 상호 접촉이 진행됐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통신선에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오랫동안 안 썼기 때문에 그렇죠. 점검차 통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선 꽂아놓고 네. 통화되나 안 되나 그렇죠. 네, 확인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했다. 네. 두 번째 통성명은 뭐 통화 내용은 통성명이었다 이렇게 나오길래 네. 아 갑자기 재밌더라고. 다치마오리가 네.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아 다치마오리 모르시나요? 그 다치마오리 그 요거 조그만 어머 아니요 뭐야? 어머 다치마오리 뭐야? 모르시는구나. 아 다치마오리 모르시는군요. 아. 다치마오리 그 임원희 배우 임원희 씨의 그 데뷔작 있잖아요. 예. 네. 동성명은 필요 없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건데. 네, 정말 네. 아는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 작년 7개월 동안 대통령께서 꾸준히 평화 그다음 대화 이야기를 강조를 하셨는데 네. 그거 끝나고 나서 갑자기 1월 1일 되자마자 북한에서 김정은의 신년사 터지고 1월 네. 2일은 우리 쪽에서 통일부에서 대화 회담을 하자 제안하고 또 3일 날에는 갑자기 한 라인이 연결이 되고 아주 드라마틱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죠. 지금 권순성 박사 이야기가 채팅창에 나오고 있죠. 네. 예, 권순성 박사가 신년에 대예언을 하면서 네. 남북 간 대화가 시작되고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정치 신세계샵에도 놀러 오세요.
www.polyworld.shop.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쇠빙선 건조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글로벌 중소기업이 밀집한 수원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남북한 판문점 한라인이 끊어진 지 23개월 만에 개통되면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청와대가 외교 문제 등 국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주장을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에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청와대의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포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접수된 AI 의심 신고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밀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가 시민들을 위한 새해 선물로 휴대폰 바탕 화면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용 달력을 공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목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입니다. 송은정입니다. 아, 오늘 오전에 좀 좋은 소식을 하나 제가 봤는데요. 네. 오늘 그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초청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 대표로 또 같이 또 참석을 해서 이번에 그 외교부에서 발표한 위안부 관련한 TF가 있었잖아요. 네. 그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되는 게 좋을지 피해자들의 아마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신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손발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외교부에서 TF 구성해서 위안부 그 합의, 한일 간의 합의, 밀실 합의에 대한 TF 결과 발표도 있었고, 약간은 그 이어서 대통령께서 또 할머니 초청하시고, 네. 네. 아, 이렇게 빨리 초청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거기다가 피해자들의 입장은 사실은 이제 외교부나 이런 데서 그냥 청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네. 근데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로 그것도 오찬 행사에 초청을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라서 훈훈한 뉴스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향에 다녀오셨어요. 네. 네.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네. 예, 옥포조선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면인데요. 뭘 해도 30년 차. 근데 저거 쓰시니까 너무 귀여우세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노동자들 만나서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연설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또 그 조선업에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들한테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아, 메시지 중에서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네. 네. 뭐, 세계 역사, 세계사를 보더라도, 해양을 제패한 국가들이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했죠. 그래서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가 현대 중공업부터 해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등의 이런 세계적인 조선산업을 지금 키웠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좀 국가적 차원에서 조선산업을 키우면서 우리 한국 조선산업이 굉장히 좀 위기 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맞이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금융위기 같은 걸 거치면서 조선산업은 특히 국가 간의 어떤 교역 물량에 따라서 네. 물동량이 늘어나면은 조선산업이 호황을 하고 물동량이 줄어들면 조선산업이 같이 위축되는 그런 약간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한국 조선산업이 약간 위기를 좀 맞이했었죠. 그래서 네. 예 뭔가 지금 터닝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예, 첫 그 외부 네. 일정을 잡으신 것 같은데 또 말씀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기술력으로는 거의 세계 1위다 최강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네. 정부가 또 적극 도와주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네. 어제 그 이 현장이 세계 최초의 그 쇠빙 LNG 운반선 LNG 예, 예 LNG를 운반하는데. 보통 그 북극 항로 있지 않습니까? 네. 북극은 얼어 있는데 보통은 쇠빙선이 먼저 얼음을 깨고 앞으로 나가고 그렇죠. 뒤에
LNG 선박이 따라가는 형태였는데 네. 지금 이번 그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든 선박은 자체 세빙 기능이 있는 그렇죠. 운반선입니다. 네, 이게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박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고 북극 항로는 특히 굉장히 그 거리를 단축시켜주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이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 선박은 굉장히 많이 앞으로 팔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우리 조선 산업의 어떤 이런 기술력으로 다시 한번 도약을 할 것이다. 네. 격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공공선박을 발주를 좀 늘려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적극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재밌는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황금 개띠랍니다. 근데 네. 황금이 경제를 그 가르치는 거고 개는 부지런한 걸 뜻한다. 그래서 경제가 부지런하게 네. 네, 돌아가게 될 거다 이런 개처럼 이야기. 뛰자. 예. 그러니까 개처럼. 네, 개가 부지런함을 뜻하는군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또 쇠빙선 이 자리에서 평창 올림픽 얘기를 잠깐 하시면서요 쇠빙선처럼 그러니까 얼음을 이제 깨고 나가는 거니까 쇠빙선이요 네. 그렇게 평화의 길을 열어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저 저 사진 정말 저 뒤에 그 송영길 북방경제위원장 보이시죠 네 제가 지난 연말에 하기로 했던 인터뷰를 네 그때 저희 어머니 병환 때문에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내일 송영길 의원을 모시고 아 그렇군요. 예, 이런 이번 쇠빙선에 숨어져 있는 의미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뭔가 이 쇠빙선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대통령이 같고 대통령이 왜 하필 네. 첫날 덕에 가셨는지 그것도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최근 남북 문제라든지 네. 등등 북방경제위원회가 뭔지 이런 거 내일 오후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예. 아 재밌겠습니다. 네. 아 우리 대통령님 그 경적 울리시는 거죠? 저 표정이 네. 너무 해맑아서요. 정말 덩달아서 웃게 되는 사진이었는데 네. 우리 대통령님이 거제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탯줄을 잘라주셨던 이제 산파 역할을 하셨던 네. 이웃 주민께서 아직도 이제 그 자리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내려가신 김에 과일 바구니를 또 전달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아, 참 소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챙기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까지는 못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써서 과일 바구니에 예, 그래서 우리 백두현 청와대 비서관이 대신 전달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받으면서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그죠? 하여튼 우리 대통령께서 고향도 이제 방문을 하셨고, 네. 경남 지역 그 지금 민심이라는 것이 사실 조선 산업이 최근에 막 몰락을 약간 몰락 같은 그런 현상을 빚으면서 네. 여기저기 그 이 큰 대형 조선 산업에서 그 수주 물량이 줄어들고 하면 네. 그 밑에 있는 그렇죠. 중소 조선 산업이 휘청거려요. 그렇죠. 더 하죠, 거기는. 경남 지역은 조선 산업으로 먹고 사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 문제가 굉장히 그동안 경남 지역 굉장히 현안이었어요. 현안이었는데 뭔가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터닝포인트가 일어나서 경남 지역 경제에 다시 활력이 네. 되찾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현장 방문 일정이 있었어요. 같은 네. 날. 우리 이낙연 총리가 선택한 방문지는 수출 중소기업 단지입니다. 네. 네. 수원에, 수원은 삼성전자가 딱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또 그 중심 그 옆에 이제 같이 함께 이제 나가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제조 기업 베셀이라는 지금 기업을 방문한 네. 사진이죠. 모자네. 네. 아, 귀여우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중소기업 수출 도전, 네.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3%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출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줄 테니까 도전을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네. 아까 그 업체에서 저렇게 네. 그 2인용 경 항공기를 네. 또 개발을 했답니다. 근데 저거 저 타고 계시는 표정이 왜 이렇게 세상 진지하신지 비행기 몰고 계시는 표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셨고 우리 이낙연 총리님도 네. 뭘 해도 참 훈훈하고 또 참 귀여운 귀여운 구석이 정말 그러니까요.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통령님이랑은 매력이 또 다른데 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귀엽다는 말씀드려서 맞아요. 조금 죄송합니다. 좀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귀여운 게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또 그 세크라는 또 다른 업체, 여기는 네. 산업용 엑스레이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랍니다. 여기 또 네. 방문하셔서 뭐 이런저런 여기가 뭐 보니까 수출 1,000마일 문을
직급을 상을 받았대요. 중소기업 직원은 사실 굉장히 큰 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요즘도 그 언론사들이 천만불 이렇게 좀 약간 옛날 표현 쓰는데 이게 부를 달러라고 표기해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아, 한자식인데요. 옛날 이제 옛날식 표기인데. 네. 예, 하여튼.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 우리 이낙연 총리님이 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워낙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또 힘을 실어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네. 잘 받쳐주고 계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요 이어서 또 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참석을 하셨어요. 네. 네. 이거 뭐 매년 하는 인사회인데요. 네. 저도 언론사에 있을 때 이 행사에 매년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대통령이 올 때, 저는 박근혜가 참석한 신년 인사회를 다녀왔었거든요. 우리, 원래는 이제 보니까 우리 총리께서 지금 다녀오신 건데, 네.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총리가 대신 가셔도 돼요. 그럼요. 예, 대통령이 뭐 저렇게까지, 예. 이게 뭐 아무래도 예. 경제계 신년 인사회라는 게 이제 온갖 경제계의 거물들이 다 모이는 예. 자리일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박근혜는 더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여기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어요. 네. 가서 그건 뭐 별 의미 없어요 사실. 저 네. 제가 가봤던 경험자로서 보면 네. 그냥 가서 뭐 덕담하고 뭐 하는 건데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모이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1월 2일에 했던 그 신년 인사회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네. 그 자리에 이제 경제계 그 뭐 회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초청이 돼서 참석이 됐었죠. 네. 근데 그 참석을 초청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신년회 끝나고 이런 경제계라든가 이런 쪽의 신년회는 별도로 안 가겠다 미리 공지를 또 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대신 가셨던 내용이고 이 자리에서는 이제 혁신성장을 막는 규제들, 뭐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과감히 없애보겠다 이런 인사말을 하기도 하셨어요. 네. 특히 최근에 그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네.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라는 것을 한번 강조를 또 하셨고 네.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대치 국면에 네. 있어서도 뭔가 전환 네.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한반도 리스크를 우리가 한국이 안고 있는데 이 리스크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것도 역시 경제계에 굉장히 좋은 그렇죠. 네. 신호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었어요. 원래 그 업무, 그 부처별 업무 보고를 네. 대통령께서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올해부터는 이낙연 총리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실세 총리죠? 네. 이게 실세 총리입니다. 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우리 총리들